얼른 마시지 못해? 빨리 먹으라고! 왜 이래?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회임을 했단다! 예? 빚도 다 못 갚은 이 어쩌자고 사고를 쳐! 어쩌자고! 애 아빠가 확실한데 뭐가 걱정이에요? 이참에 미양이 시집 보내고 행수도 한몫 챙기면 되겠네. 애 아빠가 그리 못하겠다 나오니 이 난리 아니냐. 못하겠대? 왜? 만화님 덕으로 나란이라는 양반이 기생 첩을 들여? 믿을 걸 믿어야지. 암튼 애 떼는 건 안 돼. 행수도 그럴 권리 없으니까 애는 건들지 마요. 어? 어디 가는데? 너 설마 애 아빠한테 갈 건 아니지? 초하라! 쉬어라. 쉰대감 아니면 손목 한번 못 잡게 한다는 초월이가 내게 무슨 용모일꼬? 미양이 애밴 거 알죠? 그런데? 그런데? 아니다. 그래서? 그래서? 아니 배울 만큼 배우고 잡술 만큼 잡수신 양반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되죠. 그 집 대의을 아들도 없던데 미양이가 아들 낳을 수도 있는 거고. 내 올해 듣던 중 가장 재밌는 소리구라. 어느 집 양반이 기생 몸에서 낳은 씨로 대를 잇는다더냐?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!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지? 뭐? 잡수! 어디서 이런 게 있어? 이게 어디서? 초월이가 내 계집인 것은 조선 팔도가 다 아는 사실일 텐데. 전하! 오호, 벼슬한단 사람이 대낮부터 낮술이 나고 참으로 나라꼴 잘 돌아가겠소이다. 아니 기생 꼬셔서 잠자리에 놓고 애뱉다고 나몰라라 하는 어느 파렴치한도 정치란 걸 아는데 낮술쯤이야 먹기 펴요. 참으로 끼리끼리요. 어디 가요?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. 거기 서라니까. 그만하거라. 어차피 말귀를 알아들을 위인도 아니지 않느냐.